네. Ars 뭐죠? Ars longa 뭐 vita vita 브리비스라는 이제 라틴어의 명언이 있어요. 뭐 네. 인생은 길고 뭐 아니,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뭐 이런 건데 뭐 좀 그런 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아르스가 이제 아트라는 단어의 라틴어여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영재 씨 필명인데 네. Colors from Ars잖아요. 영재 씨가 다 쓴 것 같은 거예요. 곡을 딱 봐도. 보니까 다 전곡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네, 전곡에 크레딧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네, 제가 이번에 진짜 한 5개월 정도 준비했어요. 아우. 이제 뮤지컬 하면서 이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야, 연기도 하셨잖아요. 맞아요. 연기도 하시잖아요. 연기. 아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네. 아 근데 창규 씨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할 건데 네. 절대로 겸손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 진짜요? 네. 자, 앨범 발매와 동시에 네. 아이튠즈 차트. 네. 우! 아르헨티나, 칠레, 우! 말레이시아, 우! 태국, 터키 등 총 3개, 26개 지역에서 진짜요? 1위를 달성했다. 몰랐어? 몰랐어? 아니, 나 20개국 정도? 아, 처음 알았어? 20개국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야... 뭔가 더 늘었네. 26개 지역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. 와, 대단.